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이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본 게 될 것 같고 그 여자가 말한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잘 모르고 하지만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품이 있지? 라고 저 아저씨가 제게 허름한데 왜 하는 말투와 행동거지는 왜 이렇게 기품이 있으시지?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왜 저 할아버지는 저 사람은 기품이 있지라는 분들이 구석구석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살짝 해밍웨이가 제일 조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노인과 바다 읽고 저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예, 저 오늘 몇 쪽 해주십니까? 오늘 읽을 페이지는 147쪽입니다. 147쪽. 아, 진짜 좋아요. 예, 차분차분하게 하지만 카랑카랑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날 오후. 그날 오후. 테라스에는. 테라스에는. 관광단 일행이 도착했다. 관광단 일행이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과 빈 맥주 깡통과 죽은 물고기 꼬치구이가 죽은 물고기 꼬치구이가 흩어진 사이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그들 중에 바다를 보고 있던 한 부인의 눈에 바다를 보고 있던 한 노인의 눈에 무엇인가가 띄었다. 항구 바깥쪽에서 동풍이 불어 쉴 새 없이 심한 파도가 일었는데 그때마다 조류에 밀려 떠올랐다 흔들렸다 하는 거대한 꼬리가 달린 엄청나게 길고 흰 뼈대가 보이는 것이다. 저것은 뭐예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제 조류에 쓸려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에 지나치 않는 커다란 물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T뷰론입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죠. 웨이터는 그동안 이 해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그녀가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네요. 나도 몰랐어. 여자와 동행한 남자가 말했다. 그때 저쪽 길 위에 있는 판잣집에서 노인은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직도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서 잠을 잤다. 소녀는
가만히 곁에 앉아서 가만히 곁에 앉아서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여기까지죠. 네. 예, 노인과 바다의 맞짱 끝부분이고요. 예, 평소보다 길게 한 5분 정도 끝부분이라서 시간을 양해 드렸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잘 정리해 주세요. 시간적 배경은 지금 아침 11시 정도인데 소년이 노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노인의 판잣집에서 노인은 얼굴을 파묻은 채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11시에서 지금 11시 10분 정도입니다. 아침이군요. 네, 예, 아침 오전. 네. 예. 공간적 배경은 노인이 있는 판잣집과 웨이터와 여자 관광객 그리고 남자 관광객이 있는 한국 그 두 가지 장소가 메인 장소입니다. 한국도 있고 그 관광객들이 있는 테라스 식당이죠? 네, 테라스 예. 식당. 네. 그래서 다이너를 한번 보시고 네. 시선 처리 좀 잘해 주세요. 네. 주요 등장 인물들은 노인 그리고 웨이터입니다. 노인은 지금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부상을 당해서 소년은 옆에서 망을 봐주고 있습니다. 웨이터는 그 뼈대가 상어의 뼈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노인의 물고기 뼈였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노인은 승리했다입니다. 노인은 승리했다. 예. 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노인은 패배를 맛본 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둘째, 소년은 그런 노인을 신경 써주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 노인은 마지막에 사자 꿈을 꾸며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문장은 노인은 승리했다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노인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야기에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다시 낚시를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노인이 다시 낚시를 나가는 것을 노인의 또 다른 도전으로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네. 좋습니다. 예, 질문 의견 부탁합니다. 제가 예. 노인이 아까 주요 문장을 정할 때 노인이 승리했다고 정했는데 네. 노인이 패배를 경험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주요 문장을 노인이 승리했다고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노인이 처음엔 패배한 줄 알았는데 사자꿈을 꾸었다고 저기 나레이션에 나왔는데 그 사자꿈이 의미하는 것이 승리? 아니면 권력자? 라는 것을 의미해서 사자꿈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한 일에서 큰 성과를 얻지 않았지만 네. 다시 내가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하겠다는 자체는 결코 패배한 게 아니고 승리했다라고 해석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자가 사자 꿈을 꾸었다고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케이트. 네. 그 바닥 쪽에서 보였던 상어인지 나갔던 물고기 있잖아요. 네. 그 물고기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인가요? 물고기 사이즈가 이 책에서 정확히 나왔는데 550m 정도입니다. 550cm죠? 네, 네, 센티미터. 아, 네. 550. 또 그런 데이터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5m니까 노인의 그 스키프, 노인의 그 조각배는 한 몇 미터 정도? 조각배는 한 2.5m 정도 이상. 2.5에서 3m. 네. 즉 고기를 낚았지만 배 위로 올릴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다니엘께서는요? 지금의 날씨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날씨는 굉장히 추운 편도 아니고 지금 조금 온화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그 소년이 지금 제가 한 부분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태풍이 불고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저번 스토리에서. 그래서 지금 밖에 바람이? 네, 바람이 엄청 불고. 그래서 결국 네. 조류까지도? 네, 조류도 휩쓸려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노인이 잡은 것은 분명히 상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니스트 헤밍웨이 작가는 그 여인과 남자 친구 있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웨이터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왜 티브른, 즉 상어의 뼈라고 묘사했을까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상어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난식으로 그 물고기를 상어라고 말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크기 때문에 말했다고 볼 것 같아요, 저는.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약간
일단은 쓰레기 취급을 했잖아요. 네. 살점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뼈대밖에 안 남은 네. 상황이니까. 우리 준 생각은 어때요? 왜 그것을 그냥 웨이터가 그 어촌에 있는 한국에 있는 웨이터잖아요. 네. 저거는 그 귀한 청새치예요라고 얘기 안 하고 웨이터조차도 상어예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우리 해밍웨이가 예, 글을 적었을까요? 아마도 그 노인이 물고기를 처음 나갔을 때 살점이 많은 상태였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청새치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잖아요. 청새치가? 네, 네. 근데 상어한테 다 물어뜯기면서 결국에는 그게 해안가로 내려와서 뼈대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 사람들에서 이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해안가에 불러대는 뼈대 같은 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상어란 거 한 거 같습니다. 웨이터도 네, 크게 네.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서양권에서 상어는 별로 가치가 없는 생선입니다. 예, 네, 그냥 잡으면 죽이고 버리는 이제 슬프게도 중국 사람들이 그 상어의 지느러미를 너무 좋아해서 지느러미만 자르고 다 죽이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좀 쓸데없는 먹지 못하는 생선이고 등치만 크고 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노인이 승리, 노인이 성취를 가진 것은 비록 살점이 없어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만 나이 먹은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어라고 하는 뼈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노인의 성공을 못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보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들을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의 에너지를 사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많은데 우리는 결국 저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돈이 없잖아. 빌딩이 없잖아. 차가 꽂았잖아. 집이 꽂았잖아. 옷이 허물허물하잖아. 그걸로 성공을 판단한다는 거죠. 살점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아름다운 꼬리를 가진 생선이 상어란 말이야 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각 구석의 소중한 사람들이 부자란 말이야 라는 거지. 그 사람은 부자니까. 자기 스스로.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의 돈이 많은지 어느 집에 사는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성공을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느낌이 아는 거거든. 그런데 뼈는 이렇게 아름답지? 즉 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저 사람의 말투와 행동거지와 생각의 그 기품은 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다시 이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될 것 같고 그 여자가 말한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잘 모르고 하지만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품이 있지? 라고 저 아저씨가 제게 허름한데 왜 하는 말투와 행동거지는 왜 이렇게 기품이 있으시지?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왜 저 할아버지는 저 사람은 기품이 있지라는 분들이 구석구석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살짝 해밍웨이가 제일 조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영어 들어갈게요. Introduce your book title, showing your book cover to us. The book title is The Old Man and the Sea. Writer is Ernest Hemingway. Start page is 180. Yes, the very last page of the book. Start the yes. That afternoon. That afternoon. There was a. There was. A party. A party. Of tourists. Tourists. A party of tourists. A party of tourists. At the terrace. At the terrace. And. And. Looking down. Looking down. In the water. In the water. Among the empty beer cans. Among the empty beer cans. And. And. Dead barracudas. Dead barracudas. A woman. A woman. Saw a great long white spine. A woman saw. A great long. A great long. White spine. White spine. With a huge tail. With a huge tail. At the end. At the end. That leaped. That lifted. That lifted. And. And. Swung with. No, and swung. And swung. With the tide. With the tide. While the east wind. No, no, while. While.
와의 The West Wind Blew. Good. The West Wind Blew. A heavy steady. A heavy steady. Outside. The heavy steady sea. Heavy steady sea. Mm-hmm. Outside the entrance. Good. Outside the entrance. To the harbor. To the harbor. What's that? What's that? She asked a waiter. She asked a waiter. And pointed to the long backbone. Pointed to the long backbone. Of the great fish. Of the great fish. That was now. That was now. Just garbage. Just the garbage. Waiting to go out. Waiting to go out. With the tide. With the tide. Tiburon. Tiburon. The waiter said. The waiter said. Shark. Sharks. He was. He was. Meaning to explain. He was meaning. He was meaning. He was meaning. To explain. To explain. What had happened. What had happened. I didn't know. I didn't know. Sharks had. Sharks had. Such handsome. Such handsome. Beautifully. Beautifully. Formed tails. Formed tails. I didn't either. I didn't either. Her male companion. Her male companion. Said. Said. Up the road. Up the road. In his shack. In his shack. The old man. The old man. Was sleeping again. Was sleeping again. He was. He was. Still sleeping on his face. Still sleeping on his face. And the boy. And. And. Mm. The boy was. Next. The boy was. The boy. Sitting by him. No, the boy was sitting. The boy was sitting. Mm-hmm. By him. By him. Watching him. Watching him. The old man. The old man. Was dreaming. The old man was dreaming is better, yes. Okay? The old man was dreaming. 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About the lions. Yes, storytelling time. The time background is 11 a.m. And the old man, he sleep again. Mm-hmm. And the boy, he just keep looking the old man's face. Mm. And time is 11 to 11:10 a.m. Mm-hmm. A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old man's house. That house is made by wood. And the male and female companions, they are on the terrace. Good. And the main character is the white spine. Where is it? That white spine is on the India by. Is India tide? Beach. No, beach or harbor. Yes, beach or harbor. Mm-hm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old man and boy. Mm-hmm. Old man, he sleep again because he is very tired and sleepy. Mm-hmm. And the boy. He just looking the old man. Mm-hmm. And he helped the old man with coffee or foods.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of that. The old man, he is winner. He is a winner. Yes, he is a winner. Good. Mm-hmm. The reason why I ch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hmm. First, old man, he tastes the what is defeat. Second, and the boy, he just looking the old man's face. Mm-hmm. Looking at. Looking at the old man's face. Mm-hmm. Third, and he dreaming a lion. Mm-hmm. That lion means the strong or win. Or victory. Yes, or victory. Mm-hmm. So the key sentence is, the old man is winner. Mm-hmm. And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he old man, he just keep going to fishing. Tomorrow. Yes, tomorrow. As a user. Yes, as you. Okay, it's a routinary, but he loves to do that. My first question is, he just got the white spine, yes. He just born, without any flesh. Mm-hmm. Yes. But what do you think, what did he get from this fishing? He did get that. He got? And he got that with his journey. His journey? Yes, his journey. His journey is kind of a victory. Yes. Why? Because he tastes the defeat, that is true. Mm-hmm. But his win is very usually because
He just picked the. Why do you think Johnny itself is his victory? Because he caught a great fish. He caught a great fish. Yes. The fact I caught a great fish. Yes. Is unchangeable. Yes. People cannot recognize that it's a very beautiful blue marlin, but he knows that I caught it. Yes. Because that was like a shark's bone. Mm-hmm. But that female woman. Mm-hmm. She said that backbone is very beautiful. Yes, the tail is very beautiful. Yes. Next question. Why the old man is very tired now? Why is the old man very tired now? Mm-hmm. It's because he fought many times. He fought? Yeah, he fought many times mm-hmm. in the ocean. Mm-hmm. And he's very thirsty mm-hmm. and hungry. How many days or hours did he spend his time for fishing the fish? He spent his time uh-huh. for fishing. How many? For 4 days. For 4 days? Yes, 4 days. In the ocean, in his escape. Yes, in his escape. So now he is very tired and exhausted. Yes, exhausted. So he is sleeping now. Yes. Yes. Kate or Daniel question? Why is the boy watching the old man. The old man's face. Mm. Because the boy, he just think about the old man's health or mm-hmm. old man's he's alive. Like he's alive or not. Yes. Mm-hmm. And So he's checking his face and the color or the breathing. Yes, and hand. Oh, very cautious the boy. And Daniel. What ate the old man dinner? He ate the. He ate? Yeah, he ate the boy's food. Boy's food? Yes. And he bought the food to Old before man. Your book talkings, and we did with Daniel, the book, The Old Man, you see. And so the menu is black bean. Yes, black bean. And stew. And so the fried banana. Mm-hmm. And one more. Rice. You remember, right? And my last question, till now, what was your best victory in your life? My best victory is I won the 100 YouTube talking. In this book club? Yes. More than 100 book talkings you saved. Yes. That is your victory. I ask you to, although you may find another book club, but there's no, and it's 100, so 10,000. Yes, 10,000. So I think yearly you can make 40 book tokens. Yes. And yearly 40. And 100 is you, what, 2 years, right? Two years. Half, right. So I think if you become like 33 is allowed, Larry, he's 32. You will have 1,000 food tokens. You can make big money. Yes. I will keep my book club. I will expand my book club like a platform. Yes. So I think, yes, at that time I think I'm maybe 60s world. And I recommend, I recommend my member, you, Joe. He is the best book talker world, the presider. Yes, and honest having it like that. Yes, thank you.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Old Man and the Sea라는 책이 끝났고 지금 2020년 1월 1일이 제가 이 북토킹의 여러 버전을 다 이제 때려치고 이 북토킹의 포메이션이 완성된 아까 예쁜 꼬리와 똑같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formed 북토킹네요. 그걸 100개 넘게 한 것이 우리 조의 인생에서 커다란 빅토리라고 얘기한 게 저도 영광이고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토킹 어떤 재미 좋으셨나요? 오늘 북토킹은 저랑 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더 오셔서 뭔가 좀 더 긴장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노인의 전이네요, 전이. 네. 예, 힘들었지만 또 그래도 그 힘듦 속에 좋은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두 분 더 추가되셔서 뭔가 더 새롭고 뭔가 더 재밌었던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중심 축의 주제자입니다만 저 말고도 클럽 멤버분들이 또 지금 제가 구상하는 하반기에 지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돈을 내고 우리 브라이언 북클럽 돈이 많든 적든 외부 리스너를 지금 제가 모집할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우리 준이나 조 외부 리스너들이 들으면 물론 살짝 무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좀 감안하시고 뭐 그때 네. 제가 커팅합니다만 그래도 클럽 이외의 온라인 멤버들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준과 조 우리 다니엘 KT의 북쪽분을 듣는 날을 제가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네. 거기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책 끝났는데 한 번씩 얘기해야죠. 우리 KT께서 우선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우리 조의 북토킹 어떤 점이 좋았나요?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친구도 노인과 바다라는 지금 작품을 읽고 있는데 똑같은 작품을 읽는 형이 와서 지금 북토킹인데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좀 다른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사람을 읽음으로써 약간 느낌도 새로웠고 또 마치 예전에 그 TV 보면 나는 가수다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게 원작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마다 그 다른 버전으로 노래를 불렀고 되게 거기서도 되게 감동이 왔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버전으로. 아, 아주 좋은 강평이었고요. 우리 다니엘은 또 우리 클럽 선배 형께서 또 같은 책을 하는 동료로서 아쉽게도 오늘 또 끝났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형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오늘 저도 노인과 바다 책인데 꽃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꽃 부분 오늘 이 형의 북토킹 조형 이름 북토킹 북토킹을 통해 꽃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스포일해서 좀 서운하진 않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이고, 예. 정치 소년, 폴리티컬 보이라고. 너무 좋아요. 예, 아까 우리 KT 얘기하셨듯이 인문고전이 좋은 것이 참 쌀과 된장 같은 치즈 같은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도 자기 거 되고 밥도 엄마가 해준 밥, 아빠가 다 달아보자 밥맛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KT가 끓인 거, 제가 끓인 거, 준이 끓인 게 맛이 다르듯이 이런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인류가 먹었던 그런 오래된 음식과 같은 거라서 누가 해도 재밌고 누가 해도 맛있고 예 좋습니다. 우리 또 형이면서도 동료인 우리 춘의 또 간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북토킹에 많이 참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 좀 참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북토킹어들의 북토킹을 듣다 보면 약간 제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저도 책이 끝났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심어린 그 응원과 좀 기분 나쁜 얼굴까지 제가 이간질 잘하니까 장난입니다. 네가 날 따라오려면 아주 멀었다 라는 그런 생각. 또 조투 형이라는 거대한 산 밑에서 형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형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면서 형을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형은 형이다 알겠죠? 네. 그리고 형이 잘 돼야 네 인생이 편해. 그게 중요하겠지? 나는 어렸을 때 5살 만에 형보다 잘 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깊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존경했던 형님이 조금은 힘들어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사시는 모습이 너무 나도 힘들고 나도 좋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형을 이기는 게 내 목적이었거든.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공부든 뭐든. 근데 결국 나중에 20대 중후반에는 형을 이겼어. 형보다 더 좋은 회사야 그랬는데 결국 형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 예, 그래서 또 우리 준도 형으로서 무조건 잘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형답게 자기 실력과 운명을 잘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도 형제 두 명이 있으니까 또 내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오늘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오늘 저희 북토킹은 끝맺음이다. 끝맺음이다. 예. 평범하면서도 그 이유를 또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노인이 이렇게 모험을 지금은 끝냈지만 나중에 부상도 회복되고 그러면 다시 낚시를 나갈 것 같다고 90%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책이 끝났지만은 다음 책을 계속 고민하면서 와서 다음 책을 좀 어려운 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또 그 전에 진짜 어려운 책 하버트 조지 웰스의 투명인간이라는 책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얘기하면 그 어려운 책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개판으로 했어요. 개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누가 올랴 그랬냐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도 그 거대한 러시아와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가 생존하면 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한국전쟁 때 그걸 이기고 되게 강해졌잖아. 네. 그러니까 전쟁이란 너무 슬프고 너무 잔혹한 거지만 살고 나면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그 인비저블맨, 투명인간과의 처절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좋은 의미로 행복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 또 다음 책은 또 한 번 또 전투에 들어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오늘 우리 조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오늘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fish라는 단어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해석해 주려고 왜 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fish. 이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는 이 단어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물고기가 결국에는 뼈가 되고, 그 뼈가 마지막에 이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는 상어로 아는데 이 여성은 아 그 꼬리가 제일 예쁘다라고 해서 그게 노인만 알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비밀 같기도 하고 좀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본질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사람들이 설령 못 알아보더라도 그 풍기는 그 향기 있잖아. 네. 그건 숨길 수 없다는 거지. 결국 다 알아 사람들은. 네. 저 사람이 뭐 하더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풍미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표현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쉬는 또 재밌죠? 피쉬 더 피쉬, 무엇을 낚시질 하다 그 물고기. 그래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재미가 있는 단어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예, 아유, 박수가 놀러 갑니다.